CSS에서 다루는 것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고유의 데이터 타입. 첫 번째 레슨 6부터 레슨 11까지 돌려 6개가 있는데 5개가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리얼 넘버와 홀 넘버, 그리고 빅 넘버, 멀티링구얼 텍스트. 텍스트와 넘버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주로 이제 지금부터 다뤄볼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경우냐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 있으면은 이 숫자를 데시멀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28,487. 총 16비트예요. 16비트의 0과 1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숫자라고 생각한다면은 28,487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문자라고 상정을 한다면은 문자로 생각하면은 절반씩 나누는 거예요. 8비트씩 나눠서 앞에 걸 데시멀로 바꾸고 또 뒤에 8비트도 데시멀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고라고 하는 문자에 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16비트이고 똑같은 데이터입니다만은 그것이 문자열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숫자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따라서 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8,487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0와 1을 이용해서 1년에 0와 1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키 숫자, 아스키 요거 이게 아스키예요.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숫자와 특정 문자를 서로 매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0과 1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 데이터는 타입을 가진단 말이죠. And the data has a type. Its type이라고 할까요? Its type. 그리고 데이터는 여러 가지 타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숫자거나 넘버이거나 혹은 문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넘버는 두 가지 인티저이거나 혹은 플로팅 포인트거나 플로팅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수라고 그러고 얘를 실수라고 그러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플로팅 포인트가 되거나 인티저가 되거나.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는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되죠. 플로트 32가 되거나 플로트 64가 되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플로트 32라고 하는 것은 32비트를 이용해서 실수로 표현하는 것이고 플로트 64는 64비트를 이용해서 플러스를 실수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딱두 배잖아요. 얘의 두 배죠. 그래서 얘를 싱글 프리시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얘는 더블 프리시전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은 고에서 쓰는 은은 아니에요. 용은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예제를 하나씩 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폴트 고부터 볼까요? 디폴트 고부터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게 출력하면 무엇이 나올지 볼까요? 프린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로가 나왔어요. 처음에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으면 디폴트 값은 제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플로트 64라는 말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에러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에러가 표시가 돼야 돼요. 에러 그죠? 신텍스 에러입니다. Unexpected new line에서 데이터 타입을 아예 주지 않아 버리면은 에러가 표현됩니다. 지금 왜 지금 이 고린트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 있네요?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딱 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줄이 밑에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빨간 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볼까요? 서드고입니다. 마찬가지 지워놓고 서드고예요.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출력을 해볼까요?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씩으로 매칭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얘와 얘 매칭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잖아요. 얘는 이렇게 총 8개 자리가 표시가 돼요. A 뭐라고 해야 되나? 디지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리를 뭐라고 할까? A 8개의 어떤 자리. 무슨 말이냐니까 제로가 하나, 점이 하나, 3이 6개,
총 앞에서 8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 8개예요. 근데 점 3.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 앞에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점 뒤에를 3개, 소수점 2의 뒷자리를 3개로 하라는 거예요. 소수점 자리 뒤에를 3개로 만들어졌죠.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총 자릿수가 4개인데 그중에서 소수점 이하는 2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총 자릿수가 하나, 둘, 셋, 4개. 제로도 하나, 점도 하나, 3이 2개. 그죠? 총 4개에서 점 뒤에가 2개. 그리고 얘는 총 자릿수가 5개. 인데 빈자리는 제로로 치우란 말입니다. 이걸 제로 패딩이라고 그래요. 제로 패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총 5개죠. 제로가 2개, 점 하나, 3, 2개. 그죠? 요게 포맷하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포맷한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돼요. 이거 뭐 외울 필요 어쩌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플롯 9. 그래서 다음 예제입니다. 플롯 9. 마찬가지 복사해서 붙여넣고 보죠. 일단 내용을 볼까요? 서더에서 1을 1.0으로 3.0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3개를 합친 거예요. 합치니까 뭐가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0.1과 0.2를 더합니다. 0.1에 0.2를 더한 거죠. 얘도 당연히 얘는 0.3이 되겠죠. 0.3이 될 것이고 얘는 다 합쳤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합친 거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보면은 첫 번째 거는 1이 됐는데 뒤에는 0.3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0.3점 정도 나와서 나 뒤에 4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점이죠. 뭐냐니까 컴퓨터가 이거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이 이거 에러죠. 일종의 반드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플로팅 포인트 캘큐레이션은 반드시 에러를 동반한다. 근데 에러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 수, 굉장히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은 플로팅 포인트 캘큘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캘큘레이션즈 해봐 some minor errors due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컴퓨터의 아키텍처 때문이죠. 아키텍처 of a computer. 그죠? 컴퓨터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에러는 아주 크기는 작습니다. 0.00000000004 아주 작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와 달리 실수 연산에서 컴퓨터는 반드시 에러가 아주 작지만은 에러가 같이 있다는 거. 그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라운딩 에러. 똑같은 에러입니다. 에러 예제이고 마찬가지도 그죠. 라운딩 에러.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캘큘러 섭씨와 화씨를 전환하는 겁니다. 섭씨 21도를 화씨로 전환을 하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둘다 비슷한 연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좀 다르죠. 다르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연산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같은 값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에러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이걸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걸 한번 보죠. 템퍼러처 고에서 이번에는 셀시우스 얘와 라운딩 에러 고이두 개의 차이점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셀시우스를 5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9를 9.0을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31을 더하는 거예요. 나누기 먼저 다음에 곱하기 다음이잖아요. 나누기. 그러니까 divide first, then multiplication이죠. 그죠? 멀티 쪽인데 자, 요렇게 한 경우하고 이번에는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곱하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그죠? 수학적으로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곱하기를 먼저 하나 나누기를 먼저 하나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메커니즘의 어떤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다른 값이 논다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 경우와 셀시우스 곱하기 여기 곱하기 넘네요. 곱하기 넘는데 요런 나누기 얘는 곱하기를 먼저 한 거고 여기는 나누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값이 나오냐니까
요런 값이 나온다면 69.8 그러니까 뒤에 0.00001이라고 하는 게 안 붙은 정확하게 69.8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수학적으로는 두 개 같아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같아야 되지만은 뭐예요? 요 컴퓨터 연산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컴퓨터는 부동소수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연산에 아주 작지만 아주 작죠. 0.00001이고 0.00004잖아요. 그죠? 아주 작긴 하지만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부동소수를 쓸 때는 항상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오류의 크기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긴 하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퀴즈입니다. 간단한 퀴즈인데 그냥 바로 뭐 벨트 에피소드 할 것 없이 바로 하죠. 얘는 퀵책에서 6.6입니다. 6.6에 있는 내용이고 나중에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0.10을 11번 그죠? 다임이라고 그러죠. 다임 미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0.1센트를 0.1센트씩 0.1달러죠. 0.1달러씩 11번을 더하면은 그러면은 플로트 포인트 64입니다. 64로 됐을 때 그러면 마지막 결과값 파이널 밸런스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0.1을 11번 대해 보라는 거죠. 11번 한번 대 보시기 바랍니다. 포 문장을 써서 한번 해보세요. 0.1을 11번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 그죠? 포 루프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